아픈데? 아, 벌써요? 뭘 했다고? 벌써 아픈데요, 이거는? 아, 이미 아픈데요, 이거 부지런히 그냥 먹으러 가세요. 자, 반대방향으로 돌려주시고요. 이번엔 엄지손가락 잡고 지그시 밀어볼게요. 오, 진짜. 좋습니다. 오, 되게 좋아. 아, 감사합니다. 6대 관절 다시 하도록 할게요. 태풍씨. 가슴선 중앙에서 손등을 맞이해서 짜주는 거예요. 달면 안 되나요? 둘. 아, 진짜. 얼마나? 액침. 발이 땅에 닿지 않고 10바퀴 정도 돌릴 수 있으면 저희는 이제 쓸만한 겁니다. 오, 잠시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잠깐만. 하나. 완전 아픈데요. 둘. 살짝만 드릴게요. 셋. 먼저 엄청 돼. 아, 이거 그냥 뭐야? 자, 여기 괜찮은데? 여섯. 열. 아, 이거 괜찮은데? 뭐 해줘요. 더 스트레칭이요. 맞아요. 팔까지 다 스트레칭 머리도 좋아하시는데. 자, 다리는 아래쪽으로. 반대쪽이 예쁩니다. 제가 계속 맞추는 거예요. 척추 중심으로. 잠깐만, 하나 보면 이거 같이 가는. 나는 이런 데 됐는데. 당연히 내가 딱 붙다 댔을 때, 혹시 밑에서 뭐 끼리끼리 모를 소리 나요? 네. 쏟나요? 네. 네 분 가나요? 끼리끼리요? 끼리끼리 뭔가 움직이는 느낌. 네. 끼리끼리 이런 거 맞아요. 어, 정상입니다. 아, 예, 무릎. 되게 걱정하겠고. 몸의 감각이 식으면서 의식을 막 옮기는 거예요. 다 느껴지지? 쭉쭉이 죽어요. 다리가 저려가지고. 아, 씨. 아니, 정수리까지도 완벽했어요. 정수리 했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고. 아, 씨, 미치겠네. 그래서. 예, 다섯 번만 하자. 다섯 번? 예. 예. 오케이. 이거 엄마 안 해? 자, 두 자세에서, 아까 명상 말씀하셨잖아요. 네. 명상의 부분은 명상의 뜻을 알아야 돼요. 숨을 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숨을 쉬면서 쉽지 않겠죠. 어, 정답이에요. 알아채는 게 명상의 시작. 오. 그대로. 어, 맞다. 부담이야. 맞다. 어, 뭔가, 많이 안 들려. 내가 몇 번 호흡하는지 편안하게 숫자를 세어보겠습니다. 저 한 23번? 23번. 오, 되게 많이 좋다. 23번. 21번? 21번. 잠 들었을 때 멘트를 못 들었어요. 와, 잠깐 바꿔봤어요, 어디? 예. 와, 13번인데? 13번? 어. 13번. 진짜 느리다. 넌 숨을 좀 쉬는구나? 아, 야, 좀 깊게 쉬었어요. 15번. 아, 오케이, 줄 수 없다. 하루에 우리가 21,600번 호흡하거든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쓸 수 있는 호흡 다 하면 가는 거야. 예. 오케이. 어? 네. 그럼. 아, 야, 쪼 쉬는 게 좋은 거잖아. 오케이, 오늘부터 숨 안 쉰다. 다들 숨을 빨리 쉬고 와. 맞아요.